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성지키기 온라인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성지키기 온라인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이름부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성지키기 온라인. 그니까 온라인이라는 뜻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거겠죠? 여기 왼쪽에 공지사항이 있네요. 환영합니다. 드디어 성지키기 온라인이 공개 출시됩니다. 성지키기 온라인은 부부 개발단 두 명이 1년 반 동안 만든 인디 게임이에요. 와, 이 게임을 1년 반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부인가 봐요. 그리고 서로. 뭐 일단 그렇고 한번 해봅시다. 이름을 알려주세요. 바로다가 썩소 확인. 룬을 장착하면 강해집니다. 어쩌구 저쩌구. 반갑습니다, 용사님. 몬스터 군단이 이곳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라라라라. 어서 디펜스를 준비해야겠어요. 지금부터 간단한 튜토리얼 진행할게요. 왼쪽 아래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캐릭터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주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잘하셨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 신발 모양의 점프 버튼. 점프를 요렇게 해서, 오, 다시 아래로 내려가래요. 야, 내려가라! 뭐야, 왜 튜토리얼 안 해? 아, 블록 위에서 조이스틱을 아래로 내리라고? 잠깐만요. 이거, 아, 2단 점프 되는구나. 아니, 그니까,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하라고? 뭐야, 내렸는데요? 아, 이 말이 아닌가? 여기서 아래로? 뭐야, 어떻게 하라고? 아래로 내렸잖아? 이거, 뭐야. 왜 갑자기 되냐? 이제 오른쪽 아래 공격을 버튼으로 공격해볼게요. 휙! 휙! 스킬도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스킬을 배운 다음에, 요렇게! 오! 이제 용사님은 전장의 영웅이 될 준비가 끝난 것 같다. 엇? 고블린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크리스탈을 공격할 거예요. 빨리 무찔러 주세요. 크리스탈이 파괴되면 성이 붕괴해요. 빨리 말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을 지키는 게임이에요. 이 녀석아. 훌륭합니다. 지금은 두 마리만 쓰러뜨렸지만 보통 10 웨이브에 걸쳐 몬스터가 나오고 전부 제거해 주셔야 게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잡은 그만은 파티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보스는 트롤이라고 하네요. 우물은 소모된 체력을 즉각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 지금 제 체력이 까여 있죠? 여기서 아, 우물을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회복. 상점도 있어요. 여기서 아이템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탈에서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 성 근처에서는 타워 설치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드디어 끝났다. 튜토리얼이 좀 길어요. 만골드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오, 튜토리얼 나가고 대충 뭔 게임인지 알았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왜또다 영어로 돼 있어? 아, 여기 방3 아니면 4. 이렇게 입장을 해요, 방에. 와! 완전 신기해. 메시지 입력할 수 있나? 안녕하세요, 케케케. 요렇게 하면 레디 박아요, 레디. 하이. 와, 이거 완전 신기하다. 찐이에요? 네, 저 찐따. 뭐야. 게임 시작됐네요. 찐따라고 하려 했는데. 와, 이렇게 같이 성 지키는 건가 봐. 오, 이 사람 뭐 지었어. 이 사람 뭐할줄 아나 보다. 저는 지금 처음이라 일단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몬스터 잡기 전에 상점. 아, 여기서 이제 무기 같은 거를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영어로 돼 있네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했었고. 이건 뭐지? 코어의 체력 재생. 아, 코어 업그레이드. 몬스터 잡아야겠다, 이제. 얍! 얍! 여기서 몬스터 리스폰 되는구나.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거싹다 없애버려야지. 이 사람 어디가? 나 같이 가. 야야, 늑대. 와, 이거 엄청 쎄. 야, 구해줘, 살려줌매. 짭, 도망가라. 짭! 스킬 봐요, 스킬. 아까 보니까 스킬이 좋던데. 여기서도 몬스터가 나오나? 이렇게 스킬을 쓰면은, 저 사람 힐러인가 봐. 제가 회복이 되네요? 다른 스킬도 한번 써봐야겠다. 이거 뭐죠? 이렇게,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와, 이 게임 대박이다, 그냥. 완전 잘 만들었어. 잠깐만, 이거 타워 설치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아이콘. 용병 고용. 돌멩이를 던지는 용병을 고용합니다. 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 같이 싸워줍니다, 이제. 이야잇! 이야잇! 돌멩이를 던져라! 여기서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겠죠? 용병 강화 200원에 업그레이드. 오케이, 업그레이드 해. 또 해. 또 해.
아, 세 번 업그레이드 하게 될 시에 총 아니면은 화살로 무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용병이.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소총수 전직. 와, 그 다음에 수류탄 공격, 원샷 원킬, 수류탄 투척. 오, 이거 그냥 다 강화해. 용병한테 돈 다 써야겠다. 맥스 찍어버렸습니다. 최강 용병이에요, 이거. 와, 용병 데미지 엄청 세. 이거 봐, 혼자 다 해. 오, 수류탄. 이 게임에도 현질이 있나?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캐릭터 현질 캐릭터 아닌가요? 저렇게 좋아 보이지? 마법사야. 어, 여기 밀리는데 나 죽었. 자, 잠깐만. 우물 회복. 쩝. 무기를 좀 바꿔야겠어. 이거 무기가 꾸졌어요 지금. 상점에 뭘 사야 되냐? 어머, 표창 같은 요런 것도 있네. 근데 나한테 맞는 무기를 사야겠지? 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좋겠다. 돈을 좀 더 모아야겠다. 4,800원짜리 저거 사야겠다, 이거. 와, 이거 뭐야? 왕보스. 와, 난이도 왜 이래, 갑자기. 오, 새로운 기술 배웠거든. 한번 써볼게요. 자, 오, 대박이야. 아, 여기 있으면 회복된다. 이 사람이 진을 깔아놨어. 아, 하이! 와, 괜시리 잡았다. 11웨이브. 이게 15웨이브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었나요? 아직 좀 더 해야 됩니다. 건담 검기 쯧! 어, 잠깐만, 얘네들. 어, 멀리서 총 쏜다. 이거 봐. 나 죽어. 쯧! 야, 이거 어떻게 없애, 저거? 어, 어떡하지? 이거 밑에 보석 계속 때리고 있는데, 나 체력 없네. 잠깐, 일단 우물. 회복. 아, 템을 사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 자, 요거를 바이. 아이템 어떻게 껴? 끼고 있는 건가? 이거 외형 그냥 안 변하는 건가? 데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데미지가 지금, 와! 와, 대박이다, 이거. 데미지! 와, 나 혼자 다 쓸어야지, 이거. 무기가 좋네, 무기가 좋아. 근데 체력이 너무 딸리는디? 검기 쯧! 아, 잠깐만. 나 죽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뭐야, 망한 거야? 이건 또 어떻게 잡아? 오, 푸알. 이, 끝난 게 아니었어. 검기 쯧! 쯧! 이거 어떻게든 잡아야 돼. 아니, 난이도 왜, 와. 아니,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15단계 어떻게 가냐? 아, 근데 게임 대박이다. 너무 잘 만들었다. 최근에 한 것 중에 가장 재밌어요, 진짜. 이것도 누가 보면 광고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광고는 아닙니다. 뭐, 아무튼 너무 잘 만들었어요. 룬! 요런 거 하면 또 강해질 수가 있는데, 보석이 필요하네요. 현질에서 강해질 수가 있긴 하고, 와. 이거 봐, 이거 현질 캐릭터라니까. 이거 아까 어떤 사람 하고 있었잖아. 안 되겠다. 아,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 끄. 우선은 10만원치 구입을 해가지고 보석이 10만 개나 생겼어요. 룬을 여기다가 또 낄 수가 있구나. 잠깐만, 그러면 또 룬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아주 좋은 룬들은 두 개밖에 못 끼는 것 같아요. 위치가 생긴 것도 그렇고. 그니까 이거 생각을 잘하고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올 공격력으로 맞추면 안 되나요? 치명타 확률을 올려준다. 어, 이거 좋네. 공속을 빠르게 합니다. 어, 이것도 괜찮은데? 아니야, 캐릭터부터다, 캐릭터. 나 일단 전사 안 해. 뭐가 좋을까나? 어, 이거 괜찮겠는데? 매지션? 바로 갑니다. 구입. 아, 그리고 스킬을 잘 읽어봐야 돼. 이게 공격력 플러스 크리티컬 확률만큼 데미지를 입혀요. 그 말은 즉슨 크리티컬 확률도 올라가야지 데미지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법사는 크리티컬 확률 데미지가 이게 계산이 들어가네. 그러면은 내가 살 거는 우선 공격력 룬 이거 두 개 사. 그 여기다가 껴줘요. 그 다음에 치명타 확률 룬. 잠깐만, 이거 낄 수 있나? 어, 낄 수 있네. 잠깐만, 이거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 여기다가 이거를. 아, 역시나 레벨 5로는 두 개밖에 못 껴. 나머지는 치명타 확률로 싹 다 해야겠다, 그냥. 자, 이렇게 룬을 다 꼈습니다. 슈퍼 룬 세이브. 다른 거 뭐 또 현질 쓸 거 없나? 방 만들기도 있고, 샵 방금 본 거고, 서치룸, 인포, 길드. 길드는 아직 안 만들어졌고, 출석 체크 보상. 근데 이게 게임을 하려니까 방이 리스트가 없는데요? 내가 방 만들면 들어올려나? 방 만들기. 오, 캐릭터, 법사, 룬, 슈퍼룬 꼈고요. 사람 들어왔다. 하이요. 그래도 3명 이상에서는 시작을 해야겠죠? 아, 나갔다. 아, 이거 사람이 없어서 문제네, 이 게임. 그렇다고 나 혼자 할 수도 없고. 아, 그냥 딴 방 들어가야겠다, 내가. 퀵스타트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보석을 너무 많이 샀어요. 지금 87,000개나 남아. 이거 그냥 다 사야겠다, 캐릭터. 그냥 싹 다, 싹 다. 아, 이 게임 한번 하기가 힘든 거였네, 이 게임. 그냥 방 만들고 기다려야겠다.
어 왔다 왔다 이거 그냥 시작해야 돼. 하이야. 오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빨리빨리빨리. 아 왜 나와? 왜 나가는 거야? 어차피 아니 사람이 없는데 왜 나가냐고. 방도 없던데. 리얼 썩소님? 아니요 그게 누구죠? 일단 레디 하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사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와 법사다 법사. 스킬이 진짜 너무 기대된다. 원거리야 설마? 와 그냥 기본 공격이 원거리야. 이거 봐. 와 데미지 뭐야? 이거 축세. 이 스킬. 이랄랄랄라. 잠깐만 이 정도면은 아까 그 늑대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거 너무 강력하다 이거. 근데 이거 늑대 잡으면은 뭐 좋은 보상 같은 게 있나? 어 뭐야 늑대가 없네? 뭐지? 설마 두 명이라 늑대 없는 건가? 어 근데 이거 법사가 너무 좋은데? 다른 캐릭터 좋겠죠? 아니 게다가 공격 속도도 이 정도면은 아까에 비해서는 엄청 빨라 진짜로. 자 새로운 스킬 배웠고요. 뭐죠 이거는? 자 과연? 오! 와! 와 이거 대박이야. 아 사람만 많았으면 끝까지 다 깰 것 같은데. 풀방으로 시작해야 돼 이 게임. 풀방으로. 어 늑대 생겼다 늑대. 어 잠깐만 그 전에 이거부터 잡아야 돼. 짜자자자 짠. 하다다다 호다다다 히디디디 하다다다 호다다 무빙 하다다다 호다다다 히디디디 하다다다 호다다다 히디디 하짜짜짠 하짠 하다다다 호다다다 오케이 잡았고. 어 반대편 반대편 반대편은 타워가 알아서 잘 하고 있네요. 늑대 한번 잡아보자. 이거 진짜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어 저 사람 뭐야 늑대 잡네? 자 요거를 짠 탓탓탓. 오 경험치 많이 주네.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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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까지 잡아야죠. 오 왜 돌멩이 돌멩이 짠. 아 잠깐만 잠깐만 에 어떻게 잡아야 돼. 에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때리다가 무빙했다가 때리다가 어 돌멩이 피. 아 아 잠깐만 샵샵샵샵 무기를 사야 무기. 아 이거 직업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껴도 되는구나 무기가. 아 근데 돈 좀 모아왔다 가야겠다. 오 왜 여기 왜 이래. 에 왜 이래 짠. 오케이 드디어 필살기 배웠습니다. 필살기 스킬은 과연 이거를 잠깐만 오크한테 써야 돼. 오크한테. 야 이 녀석아 짠. 그 다음에 요렇게 토네이드. 오 와 잡는다 이거 잡는다. 그냥 맞으면서 할게요. 제발 제발 스킬 오케이. 와 장비템 떨궜어. 근데 뭐 그렇게 좋은 템은 아닌 것 같아요. 와 대박이네. 보스 잡으러 간 사이에 난장판 됐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명에서 11레이브까지 왔어요. 이거 자체로도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야 죽어라. 템 사야 돼 템 사야 돼. 오케이 아까랑 똑같은 템 샀고. 아 이거 또 시작이네. 아 짠. 어디서 쏘는 거야 자꾸 이거. 에너지팝 뭐 에너지팝 아니고 총 같은 거 누가 쏘는데 자꾸. 어, 여기도 있었네. 오 어? 이건 또 뭐야? 여기 왜 NPC 있는데 NPC? 왜 물음표는 뭐냐 이거? 농사가 아직 서툴르다고? 두 권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더 노력하세요. 퀘스트 같은 게 있었구나. 와 이건 또 왜 이래? 짠! 으이. 아 저 총 쏘는 놈. 이거. 멀리서 총 쏘고 있었네. 짠! 마지막이다 마지막 15웨이브입니다 이게 마지막 보스였구나 아까. 아까 마지막까지 간 거였구나. 죽어! 이건 무조건 깬 것 같은데?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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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니, 저 사람 뭐야? 왜 안 잡아? 어, 오케이. 잡았다. 하지만, 짠! 여기 있다. 이거 잡고, 오케이. 끝났다. 오! 어? 두 명에서 깼어. 와, 두 명에서 다 깼습니다. 다른 캐릭터 한번 해봐야겠다. 엔지니어 한번 해봐야겠다. 엔지니어는 저의 체력이 높아야지 이 스킬들이 세요. 그니까 체력 룬을 한번 사봅시다. 그냥 올 체력.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방을 또 만들어야겠죠. 오, 바로 들어오네. 두 명에서 해도 되겠죠, 요번에도? 스킬이 이게 지금 포탑을 설치하는 뭐 그런 스킬이 있대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위에다가, 오, 오! 포탑이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저의 체력이 높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셀 거예요. 자, 과연? 아? 11? 오히려 내가 더 센데? 여러 개 설치할 수 있겠지? 잠깐만 이렇게 설치하면 뭐야? 하나밖에 설치 안 돼? 아 그리고 제가 포탑에다가 망치질을 하면은 포탑이 이게 회복이 돼요 회복이. 근데 뭐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 지뢰 설치도 있네. 오케이 스킬 배웠고. 자 지뢰를 뭐야 설치를 했는데 와 쎄. 어, 이 캐릭터도 괜찮네. 법사도 괜찮고 이 캐릭터도 괜찮고 이 현질 캐릭터가 아주 좋네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 무적이잖아. 포탑
탑을 이렇게 설치하고 그냥 계속해서 뒤에서 회복만 해주면은 이러면 게임 끝인데요 그냥? 한 라인은 무조건 막아 이렇게 하면은 저쪽 반대쪽 라인이 문제지? 어 보스 떴습니다 보스 어 잠깐만 이거 망.. 어 아니 아니 내가 회복해줄게 제발 따 돌진 이거 망.. 니마 살려주세요 여기 보스 있어요 보스 니마 아이고 켄신이 잡았네 어 새로운 스킬 또 배웠습니다 이렇게 설치.. 어? 설치가 아니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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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게 뭐야! 어, 대박인데? 템 사야겠다. 템. 체력을 올리는 템을 사야 돼, 이 캐릭터는. 아,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부족하네요. 죽었죠! 파이어맨! 녀석들아! 어, 뭐야. 타워 두 개 설치됐다. 어, 갑자기 왜 이래. 버그인가, 버그? 아, 레벨 5 찍으면은 이제부터 두 개씩 설치 가능한 것 같은데요, 타워? 근데 저쪽 반대쪽 라인 잘 막고 있나? 지도로 봤을 때는 밀리고 있는데 아 이 사람 왜 막히는 것 같은데 오 냐쯔 빨리 녀석들아 자 그리고 스킬은 이 5레벨을 찍게 되면은 만렙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찍네 와 보스 녹는다 녹아 파이어벨 아 너무 좋다 진짜 자 드디어 마지막 탄입니다 또 죽었죠 탈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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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작 가는 게 어? 있네? 다이아몬드 경험치 방금 뭐 주지 않았나? 뭐야? 아 룬 주는구나 룬.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캐릭터 다 얻겠네. 와 이런 것도 있었어? 약간 업적 같은 거를 달성을 하게 되면은 그냥 업적 달성이 아니고 그 업적에 대한 또 능력치가 부여가 되네요. 공격력 플러스 1 경험치 증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또 뭐야? 어빌리티 포인트 같은 이런 것도 있었네? 공격력 몇 퍼센트 상승. 와 이거는 레벨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려면은. 아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성지키기 온라인이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 이건 그냥 말이 필요가 없어. 이건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렇게까지 게임 칭찬을 잘 안하는데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이거 진짜야. 성지키기 온라인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